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그 김모 씨. 김모 씨를 도운 조력자가 긴급 체포된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이 조력자는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이 조력자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팬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명 딸아기 의료계 몸살 부산 얘기까지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가 점점 회복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 대표의 이송 관련해서요. 헬기를 띄운 건 특혜 아니냐 혹은 부산 지역 의료를 비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의료진 집단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한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측 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소년 의사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한 지도부 전원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헬기 사용 관련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를 한 것이고 특혜를 요구를 한 것이고 진료에 있어서의 패스트트랙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들 순서를 끼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료계, 일부 의료계와 민주당 측의 반박을 저희가 화면으로 일단 교차로 만나봤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의료계, 일부 의료계의 법적 대응.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이재명 대표 측입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 국민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국회 용어를 사용해서 신속 처리한 건 진료 패스트트랙 아니었냐. 수술 세칙이다. 다음 화면.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했던 부산대병원 의료진 의견 수용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헬기 이송 특혜를 제공했다. 이게 지금 법적 문제로까지 좀 비화되는 조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쨌거나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와 또 이런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이번 문제까지 또 이렇게 검찰 고발로 인해서 또 한번 수사를 직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대와 부산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협의 이전에 일단 가족 측과 일단 민주당 측에서 병원에 옮기는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그 요구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런 이동 수단을 뭘로 정할 것이냐. 예. 아마 여기에서가 제일 핵심적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국무총리 훈령이라든지 응급의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따르면 이 응급 헬기, 의료 헬기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생명이 어떤 위중에 처했거나 사지절단이라든지 관통상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굉장히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의 당시의 어떤 이 테러를 상처난 것을 굉장히 위중한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일단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위중한 상태였는가. 자,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예. 하나는
당시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무언의 압박이나 아니면 공개적인 압박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왜냐? 소방청이 일단 관리하는 소방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부산 지역에 두 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소방청의 그냥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욕을 한 것인지. 자, 우리 대표님 가니까 헬기를 내달라. 왜냐하면 소방청 같은 경우는 국회 행정안전위에 아마 그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고 야당 대표기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제 법률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 아마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무언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 이렇게 해달라라는 식의 어떤 압박이 있었다 그러면 예. 이것 또한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단체 얘기는 특혜 아니냐. 뭐 지역 비하 논란을 떠나서 일단 첫 번째가 명백한 수술 세칙이자 특혜 요구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근데 차재현 교수님 일단 네. 시작부터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게 민주당은 업무 방해한 적 없다. 의사단체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헬기 이송 이뤄진 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주말 사이 저희 채널의 취재진도 그렇고 저도 취재해본 말에 따르면 부산대 얘기는 헬기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산대. 그러면 이거 글쎄요. 이제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대는 실제로 헬기를 띄우자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부산대에도 헬기 요청을 안 했고 그럼 서울대에서 요청을 했을까요? 그럼 서울대에서는 헬기 요청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도 어느 누구도 헬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찰이 아마 이 관련된 고발이 돌았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면 아마 드러나겠죠. 그런데 예. 사실 뭐 이 전원 요청이라는 것 자체는 예. 뭐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다른 병원 가겠다고 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결국은 지금 헬기를 띄우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소방청에서 지금 관할하는 헬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초기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부산 소방본부에서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 윤 대통령이 사실 이 지금 이 사고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지금 관계 부처에다 내린 지시가 이재명 대표의 이송과 치료에는 그러니까 이 지원을 최대한 다 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소방청 차원에서 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지금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됐을 가능성도 예.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 병원으로의 전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사례가 깊지 못했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러한 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뭐 일종의 지역 의사제라든지 공공 지금 의대를 이야기했던 그러한 민주당의 정책적 방향하고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심판은 저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아마 상당히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고발을 해서 법률적 잣대로 심판을 해야 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법적인 것까지 끊어들이는 것 자체는 좀 문제다, 차재현 교수님. 다만 차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협조, 수술을 지시했다. 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에 피습 이후에 빨리 좀 회복하게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헬기 이송 이후인지 직전인지 이거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진 이후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좀 그 시점은 따져봐야 되니까 저희도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네. 법적인 거 실제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아쉽게도 정치적인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넘어갔다면 네. 이재명 대표 포함한 이 대표 측 이 고발전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회 측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을 고발을 했죠. 대한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지금 부산대와 서울대에서의 서로 간의 그 이야기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전원 요청을 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로 이송을 한 것이라면 예. 부산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들은 이미 수술 준비를 해놨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송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면은 그렇다면 부산대 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대로 간 것이 또 문제라면 서울대 병원에도 역시 업무 방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응급 헬기를 썼는데 우리 국민들 누가 응급 헬기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고발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까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응급 헬기를 사용한 것도 역시 응급구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불법적인 것이냐? 그렇다면 조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또 오늘 의사회에서 고발이 들어갔고 그러게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치인과 관련된 고발 사건은 잘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문제 없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사 단체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적인 부분까지 넘어간 것이 안타깝게 는 하지만 꽤 조사가 이제 깊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재나 변호사께서 법적인 얘기를 좀 더 덧붙여 주셨는데 결국은 그 헬기를 띄우자고 했던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는 주체가 경찰 조사 결과 정확히 드러나면 네. 법적 문제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네. 거예요. 사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짚어봤다시피 이재명 대표 최측근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김지호 부실장이 이 글을 썼다 지우긴 했지만. 이게 위법하면 윤리적으로 비난받고 사과할 일은 아니야. 불법이면 조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한 의사 단체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미치는 파장,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일 텐데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나도 급하고 서울로 좀 옮겨달라 혹은 헬기를 불러달라 이런 응급 환자들 이송 요구가 많아졌다는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이제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분노를 담아서 현장의 의료진들한테 표출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제보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19를 부르면 무료지만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저항감이 상당히 많이 심했었고요. 왜 나는 119를 불러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송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대한응급의학협회 회장 이영민 회장의 말은 저희 제작진에게 전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서울로 본원 보내달라. 병원 옮겨달라는 목소리가 꽤 들었고. 아니 공짜 119 구급차 아니냐 불러달라는 요구도 좀 빗발치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정. 의료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어떤 의료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또 병원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전 과정을 보면 상당히 특혜성이 좀 짙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정도의 상처가 있는 분이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뭐 보통 서울까지 가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119 저런 응급 헬기는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국가 세금으로 이게 왜냐 응급한 상황에 의료진의 필요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 무료로 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모양입니다. 나 병원에 옮겨달라. 그리고 옮기는데 우리가 119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139라고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부담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옮기고 싶을 때 그 본인이 어떤 자비 부담을 옮기는 게 있고요. 예. 그렇게 119 구급대가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119 구급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본인의 이 그 긴급 상황이면 그 자체는 일단 이 무료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다들 그렇게 이 하나의 기준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아마 의사분들도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전국의 의사단체가 이게 우후죽순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예. 보여집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비본질적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근데 다만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우리가 거봐 그러지 않았냐. 이거 서울로 이동하고 싶다. 헬기 띄워달라는 목소리가 제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거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생각도 좀 있지 않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저 특혜 내지는 뭐 특권을 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저런 어떤 고소고발이나 혹은 그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보고 조금 억지스러운 면조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닥터헬기 사용을 민주당이 요청한다 그래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기초해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의료진의 요청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지금 그와 관련돼서 부산대 관계자하고 진술이 엇갈리는데 그걸 수사를 해보면은 드러날 문제라고 일단 부산대 보고요. 측은 부산대 외상센터 측은 본인들은 헬기를 띄우자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본부나 소방청이 민주당 국회의원 누군가가 예. 띄워달라고 해서 띄웠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게 밝혀지면 큰 문제죠. 아니 소방청이나 소방본부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적으로.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이게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받지 않은 것,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 것, 그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 등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다소 좀 민주당의 판단이 어긋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논란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우리의 의도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왜곡하지 말아라. 이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빨리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탄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거죠? 말씀드린 게 대한의사협회도 찾아가고 예. 부산대 병원도 찾아가고 부산의사회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지역 의료 인프라의 이런 격차라든지 예. 또 뭐 지역 의료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를테면 서울의 5대 병원만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예. 식으로 이걸 빨리 진화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총선 앞두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이 민주당에 조언하시는 건 민주당 측은 가짜뉴스다. 위법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면 정치인답게. 뭐 의사에 찾아가고 부산 의사에 방문하고 나 본심 그게 아니고 피습 때 경황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이 논란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건 하는 것대로 하더라도 예. 정치적 대응을 한편으로 해야죠. 그 실제 현장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따라하기 의료진들의 볼멘 목소리 이런 제보들 나도 서울로 병원 옮겨달라, 공짜 119 태워달라 이런 사람들이 좀 20건 이상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대한응급의학회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계, 일부 의료계의 법적 조치 말고도 부산의사회에 이어서 성남, 대전, 울산 다른 지역 의사회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현정님, 네. 제가 지도까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부산 의료계,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걸 시작으로 저희가 금요일에는 광주, 서울 얘기를 했다면 뭐 우죽순으로 지금 집단 반발, 특히 성남시 의회도 지역 진료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혹은 뭐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지금 민주당과 의료계의 전면전 양상에 대해서 그게 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증언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의협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고요. 또 지방 의사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서울 중심의 지금 의료 이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의 병원들이 사실 많이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KTX가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또 서울로 다 갑니다. 굉장히 그 환자들의 어떤 서울 이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방 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어쨌건 의대 증원을 더 넓히자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사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책의 어떤 지금 이 굉장히 의료계가 이 상황에 민감한 시점에 딱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거를 침으로 탁 터뜨려 버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우리 정청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하는 곳에 가서 치료받자. 그건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인데 예. 차마 정치인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즉 욕망을 다 건드려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 내가 그런 욕망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가도 되겠구나 라는 걸 그냥 터뜨려버린 거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항상 그 예전에 2021년 저도 기억납니다만 12월 달에 본인이 이제 의료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성남의료원 만들고 경기도도 만들고 뭐 하여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지역의 발전을 기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이 결국은 다 잘하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럼 지방은 못한 곳이냐? 아니거든요. 지방도 꽤 잘하는 곳이 많고 다 의사의 수준 자체는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주 어떤 고도의 어떤 병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어떤 외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산대 의대가 임상 경험도 많고 전문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주장했던 제1야당의 대표가 나는 서울로 갈래 라고 이제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뭘로 지금 이 수습을 하겠습니까?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성명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앞서 쭉 짚어봤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두 번째가 바로 의사회들이 계속 얘기하는 바로 지역 의료 비하 논란입니다. 사실 여기에 성남시 의사회까지 이 대표 비판에 가세를 한 셈입니다. 이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두 번 8년 동안 성남시장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성남의료원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또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돼서 2013년에 저희가 착공을 했고 작년에 개원을 해서 무려 18년의 긴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주민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물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남의료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과거의 정치 결심한 이유기도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의료 혹은 공공의료 지역 거점 의료에 대한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을 2년 동안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정치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요. 이번에 본인이 그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후에 서울로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가족들이 그 간호를 위해서 그 서울로 이송을 원했다면은 가족들은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으로 갔었던 게 더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공공의료의 그 본인이 생각해왔던 그동안 주장했던 것에도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도 아니고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의사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의사들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지역에서의 환자들은 다 서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준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모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의사회에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로 뼈아픈 부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성남시 의사회까지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사실 그러면 뭐 성남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모든 의사회, 의료 단체들이 이번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폐습 사건 이후에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이제 민주당 사람 몇몇이 잘하는 병원이라고 언급하다가 부산 의료계의 극렬 반발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검찰이 과거의 이어온 전통처럼
마약과 깡패를 제대로 잡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대로시네요. 네.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 잡아요. 섭수가 많아질 거고 우리가 마약사 제대로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필요하다니까 부산이 원래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해주십시오. 아, 잘해주십시오. 언제? 2020년 공지. 20년. 내가 쫓겨난 게 20년 6월이다. 21년도 1월에 시속 발령. 안심하십시오. 저 영상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부산 지역 순회 일정을 찾았을 때 영상 잠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례적으로 부산에서 하룻밤을 자는 1박 2일 일정을 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 비대위. 그래서 이제 또 이 일정을 좀 새롭게 추가한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차재현 교수님이 이제 부산 지역 사정 밝으시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1박 2일 방문이 지금 부산 민심 좀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을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이 더 이상 우리의 텃밭이 아니다 고 하는 나름대로 위기감이 반영된 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일단 시간 자체가 1박 2일이거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 지역에서 1박을 하는 경우는 부산이 처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과 경남, 울산에 지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보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이 특징적인 측면이 뭐냐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발족하고 난 뒤에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다. 그 장소가 바로 부산이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산이 나름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 판단한 이유는 누가 봐도 지난번 이 11월 달에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듯 따른 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제 엑스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상당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기에서 유치가 실패하고 난 뒤에 아무래도 상당한 실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결국은 부산과 경남 울산의 주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비대위의 회의를 하는 장소도 그 부산항 국제 컨벤션 센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엑스포 유치 장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었는데 그것이 일단 뭐 야당이 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뭐 반대 때문에 그걸 뚫지는 못했다. 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일단 지금 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한 싸늘한 민심 이런 걸 또 감안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한 예. 이 부산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역 의료 체제의 불신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민주당의 일종의 말 따로 행동 따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활용하자는 그러한 속내도 담겨 있는 행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래포하는게 그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거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된 부산 1박 2일 일정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긴 한데 이현정 의원님 뭐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 의원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정청래 의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 혹은 부산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서운숙 최고위원 말도 이건 정책 시도 아니냐. 부산 대 서울 대 다 잘했다. 혹은 다음 한번 볼게요. 그 장경태 최고위원의 말 중에는 대표가 놀러 앉아서 치료받았다면 더 비상응급 받아야 되는 환자들에게 방해된다. 사실 이런 말, 정신의 말 한마디가 부산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테니 이번 1박 2일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행보가 그래서 정치적 여러 메시지도 담길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특히 뭐 장경태 의원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말 속에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가 위중하지 않은데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올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자 지금 정청래 의원 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좋은 저 잘하는 데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지금 비판 여론이 많은데 본인 뭐 매번 뭐 이 문제마다 지금 요즘 최고위원회 때 항상 발언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지역 민심을 지금 불질러 놓고 자 그런 것들이 이 사안을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뭐냐면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겁니다. 나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이제 뿌리 깊게 있다 보니 예. 나는 어려도 나는 서울대병원 가서 봐야 되고 나는 특별히 해야 돼.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건 뭐 이용한 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홍준표 시장도 아프시면 헬기 대절해서 서울 오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이 감정에 지금 상당히 불을 지른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공정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예. 많은 국민들은 정말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 가족 중에서 정말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다 좋은 병원 가고 싶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지금 알고 빨리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입만 다물고 있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부산 지역 정가 혹은 의료계가 미묘한 시점에 이번 주에 한동훈 장관이 모레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쳤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아까 차재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제작진에게 팩트체크를 부탁했는데 차 교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1번 가덕도에서 부산으로 이송됐을 때는 대통령 메시지가 없었고 그 사이에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 메시지가. 김수경 대변인이 대독해서 의료의 만전, 최선을 다해라는 대통령 메시지 이후에 2차 이송, 그러니까 부산 대병원에 서울 대병원 있었다는 점 저희가 팩트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속보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그 주말 새 이 피의자 김모 씨 관련 알려진 사실은 범행 전날에 한 승용차를 얻어 타고 창원의 한 숙소에서 내렸다. 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과는 다른 인물, 범행을 도운 조력자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1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신 거예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또 다른 조력자 70대가 긴급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기는 말, 그러니까 이른바 변명문. 본인이 흉기 찌를 때도 소지하고 있던 변명물. 나중에 일 벌은 이후에 우편 등으로 발송해달라 부탁 정황했다. 강재현 변호사님, 이거 네. 사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피의자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변명문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어제 긴급체포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지금 긴급체포가 된 저 사람이 피의자 김 씨의 그런 살인 미수 행위를 알고 있었다. 만약에 거기까지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단순히 예. 그냥 지인이 그냥 우편물을 대신 보내달라고 했다면은 뭐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긴급 체포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은 조사 그러게요. 과정에서 지금 저분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이게 사건이 발생이 되고서는 예. 피의자 김 씨를 차로 이동시켜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네. 그런데 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전혀 공범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게 경찰의 브리핑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 변명문이라는 우편물을 발송해주기로 했다는 것만 지금 알려져 있지만 긴급체포까지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범행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번에 처음 들어봤잖아요.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남기는 말 8페이지 정도. 경제가 쑥대밭인데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야당은 올인하고 있다. 총선 누가 이겨도 이대로는 나라 파탄된다. 이런 일부 변명문 내용도 공개가 됐고 이 부분을 일단 흉기를 찌르고 범행 직전과 직후로 품고 다녔다는 게 이제 김모 씨 얘기인데 차재현 교수님 그러면 네. 결국은 이 변명문이 조력자 70대 어떤 남성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약속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보내졌는지 보냈다면 또 어디에 보내줬는지 이런 것도 지금 공모 여부에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 지금 피의자 김모 씨가 왜 맡겼을까? 그것은 뭐 누가 봐도 본인의 범행 의도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죠.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예. 지난번 자택과 사무실에서도 변명문이 이 한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본인이 체포될 당시에도 품속에 변명문이 있었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나기 전에도 그 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 의도를 분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신범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삐뚤어진 자신의 신념에 참 잘못된 정치 행동이긴 하지만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역사적 심판 뭐 평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그러니까 행위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법적 잣대로는 분명히 틀렸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역사적 평가는 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 의사와 내지는 투사와로 범행의 정당성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범행의 그러니까 역사적 정당성을 나름대로 알리려고 하는 행위로서 빚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 공조범이 과연 누구에게 발송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발송의 상대가 누군지 수신처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 좀 더 범행의 의도가 명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면 저 사람 그러니까 이 피의자 김모 씨를 차에게 얻어태워주고 내려준 사람 저 사람은 이번에 변명문을 발송 약속한 조력자는 아니고요. 일단은 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은 밝혔는데 오늘 긴급 체포된 이 조력자는 변명문 발송을 약속했다. 그럼 어디서 보냈고 실제로 보냈는지 아닌지도 경찰 하나하나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 피의자 60대 김모 씨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전직 공무원 출신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이 김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아까 그 차장 교수도 언급하셨던 일부 프로파일러, 범죄심리 전문가도 확신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신상공개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만나볼 게 논란거리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은 뭐 예전에 새누리당이었는지 뭐 민주당이었는지 이런 부분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어떠한 이유로 제1야당 대표의 백주 대낮에 정치 테러를 자행했는지 그 범행의 의도와 동기가 밝혀져야 됩니다. 공모관계 역시 밝혀져야 됩니다.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수사당국이 밝혀야 된다. 1차 대책회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많은 가능성을 닫아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궁색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현행법상 당적 공개는 안 된다는 게 경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 분명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거 당적이 어디 있는지 본질이 아니다. 뭐 원내대표든 대변인이든 이런 얘기를 사건 초반 했다가 오늘 쭉 보면은 왜 당적 공개 못하냐. 이런저런 얘기를 특히 정청래 의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당적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당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공개를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게 범죄시 지금 조문화돼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 3년 이하 살게 될 걸 각오하면서 공개를 할까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뭐 사문화됐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사문화입니까? 만약 예를 들어 공개해서 누가 고발하면 당연히 경찰이 피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런데 경찰이 뭐하러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죠? 바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정당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당적을 공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만들었으면 이번에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법 잘 고치시잖아요. 특검법도 만들고 뭐 다른 법 잘 만들잖아요. 근데 왜 이건 안 고치죠? 그래놔놓고 본인들이 만드는 법을 안 고치지 않아놓고 경찰 보고 당신들 혹시 감옥 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공개해라? 이야기하는 게 경찰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 본인들이 검수완박해서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하지 못합니다.
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아예 박탈했거든요. 경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년 오심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검찰이 수사 지휘해서 이 낱낱이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신변 그 신원 공개입니다. 신상 공개. 신상 공개요. 내년에 내일 정도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사건 발생 며칠이 지나가는데 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럼 이 국민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제보를 하란 말입니까? 자, 그거 법 누가 만들었죠? 지금 국회의원들 만드신 겁니다. 예. 못하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만들어 놔놓고 지금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라 그러면 경찰이 무슨 각오로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현행범을 왜 신변을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있고 왜 우리가 아직 이름도 말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뭔가 제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했다라는 것들을.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깜깜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수사 못하게 하는 거? 바로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좀 일단 사건 처음에 긋다가 당적을 공개해라. 그 박원석 의원님. 네. 제 말이 한번 논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지난주였나요? 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정청래 의원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배우 얘기도 나왔고 장경태 의원도 뭐 공모 혹은 뭐 일부 의원들이 공모 사주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게 이제 당적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서 뭐 만약에 국민의힘 혹은 과거 새누리당 소송이 확실히 밝혀지면 거봐라 누군가랑 공모한 거 아니냐. 이걸 뭔가 그런 비판 수를 높이기 위해서 초반에는 당적 공개가 본질이 아니다라더니 지금 와서 당적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논리를 댄다는 국민의힘의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백주의 피습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하고 음모론이 횡행하는 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당에서 그런 음모론을 부추기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은 부적절하고요. 그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의자의 당적이 어디든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이 정치인이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저런 피습을 당한 일이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돼야 된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건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여야를 떠난 문제라고 보고요.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저런 범죄 행위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고 또 이 사안이 가져올 어떻든 총선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경찰이 당적 공개를 못하는 것은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못해도 재판에 가게 되면 기소돼가지고 그때는 예.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지금 공개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으흠. 그런 선에서 뭐 미루어 짐작하면 될 문제인데 그거를 마치 경찰이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부적절하다. 예. 때문에 추후에 기다려보면 범행 동기나 예. 구체적인 어쨌든 이 피해자가 저런 계획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겠죠. 프로파일러들도 동원되고 맞습니다. 주변 정황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문점을 제시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을 불러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몇몇이 이 인물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멍하니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이 다리가 밟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현장에 40여 명의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당시 배치되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글쎄요. 저는 청장으로서 경찰관들이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김구 선생이나 요은영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도 배후 공모 얘기를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사건을 민주당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 광복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여러 사건들과 좀 비유하기 시작했는데 김구 선생, 몽양 여운원 선생,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국 뭐 아직까지 이제 이런 정확한 배후가 밝혀진 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또한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 먼저 수사를 해보면 알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 권인숙 의원도 그렇고 이해식 의원도 그렇고 권인숙 의원도 왜 경찰이 그때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 경호를 하려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자유롭게 자기를 좀 하게 놔둬라. 그동안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근처에 이렇게 근접하도록 예.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시에 경찰 당국이 정복을 입고 당시에 경호를 근처에 하겠다고 하니까 아 정복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불편하니까 사복을 입고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복을 입고 경찰에 있으면 이런 범인들이나 피의자 그러니까 이런 그 범인들이 좀 두려워해서 함부로 행동을 좀 자제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게 그동안 보면 이런 어떤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 계속 붙어있도록 그렇게 놔둡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저는 비판도 있어야 될 거라 봅니다. 당시 아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복 입은 경찰들이 바로 제압을 했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경찰의 책임으로 돌린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해식 의원 자꾸 경찰한테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본인 책임지시겠어요? 만약 누가 고발해 징역 3년 이상 이하 살면 이해식 의원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당적 얘기요? 그럼요. 아 그러면 본인이 뭔가 법을 바꾸든지 뭔가 해놔야지. 아니 법은 버젓이 놔두면서 왜 경찰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죠? 경찰이 그러면 저 징역 살 각오하고는 경찰이 공개하는 겁니까? 그 바꾸라는 법은 안 바꾸고 안 바꾸라는 법을 그렇게 바꾸노더니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나중에 또 경찰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정색하고 팩트를 바로잡는 건 아니지만 김구 선생 이후 그 암살 사건 이후 이런 일이 초유일이라고 하는데 뭐 근래로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도 사실 가장 연상케 하는 사건인데 이거 이제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했는데 이제 그걸 시선을 돌려서 해방정국 그 1945년 이후 초유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데 민주당은 방점을 두고 오늘 경찰청장 조속한 소사를 촉구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걸 피습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암살 미수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적을 공개하고 이런 큰 틀의 민주당이 근본적인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에 대한 성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물론 야당 당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은 맞죠. 그럼요. 하지만 예.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배운 국민으로서 지금 이 사건이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을 국회에서 이렇게 소환할 만한 사건인가? 예.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오늘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예. 사건을 좀 키우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좀 현재 내부적으로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자꾸 탈당이라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또 국민의힘이 입당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피습 사건을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구 선생과 여운현 선생을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름을 올린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비유 여부를 떠나서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조속하고 신속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했으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본질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애초에 소방당국이 이재명 대표 1cm 열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렇게 위중하지 않다고 느낀 건 아니냐. 그래서 여러 이런 논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TV에 뜬 자료 화면은 테러 당일 오후 11시와 12시경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속도로 유포된 문자입니다. 지난 1월 4일에 서울대병원 집도의가 밝혔습니다. 예리한 칼에 의한 심각한 자상임이 명백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출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문자 발신자인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 어디에 소속된 기구인지 진상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 초기에 배포된 괴문자는
중대한 살인 미수 정치 테러 사건을 단순히 경상에 불과한 폭행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주요 진원지입니다. 의사 출신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가짜뉴스다. 이거 괴문자라는 표현인데 차재현 교수님. 근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는데 네. 애초에 소방당국이 워낙 위급하고 긴급한 그렇죠. 상황이니까 애초에는 봤더니 대략 1cm 열상 네. 그러니까 깊게 찔린 게 아니라 약간 베인 수준이라고 네.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서울대 집도의 부산대 거치면서 뭔가 집중적으로 비교적 좀 더 전문의가 봤더니 목부에 1.4cm 자상 찔린 흔적이다. 이거는 언제든지 그 진료 과정과 해당 부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애초에는 이 정도 문자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사실 1cm 열상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애초에 가짜뉴스라는 이야기가 맨 처음 했던 것이 사건 그다음 날 민주당 소속의 강청희 전 의협협회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브리핑을 하면서 1cm 열상은 가짜뉴스다. 목부위에 정확히 1.4cm 자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등장한 말인데 그때 당시에 보도를 보면 이 지금 1cm 열상이라는 것은 당시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이 초동 상황을 초동 대치 상 그러니까 대응 그러니까 조치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면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 구급대원의 판단으로 1cm 열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의학적 소견이 아닌 것이죠.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전현희 지금 민주당 정치태대책위원장이 제기하는 부분은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일종의 종합 테러, 아니,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라는 데서 문자가 조직적으로 유포됐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가 듣기에도 우리나라에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라는 게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 소속이야? 그리고 뭐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문자를 뿌렸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예. 진짜 이러한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왜 이런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 사건을 조직 쪽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건 처벌을 하면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수사할 게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것까지 수사된다면 이게 또 논란이 커질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과 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전 의원이 당대표 정치테러위원장을 맡아서 가짜뉴스 괴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 차례입니다. 아버지는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머니는 춘천여고를 나왔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입니다. 지역 순회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 위원장이죠. 최근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지역 맞춤형 메시지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바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영서와 영동 모두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는 외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춘천 고탄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매 주말마다 제가 강원도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에서 했습니다. 강원도는 박정하를, 권성동을, 한기호를, 이철규를, 이양수를, 유상범을, 노용호를 배출한 곳입니다.
말해놓고 보니 정말 한 분 한 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강원도의 힘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맙게도 바로 이런 강원도의 힘이 사실 지금의 국민의 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지방에 있는 신년회를 다니느냐고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고향에 온 마음을 느낍니다. 너무 따뜻하게 마주쳐서 감동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강원도민들께 더 잘합시다. 한동훈을 위하여! 그러게요. 한동훈 위원장 연일 강행군으로 목이 좀 쉬었습니다. 구장차장님. 네. 지역 맞춤형 메시지 얘기를 했는데 아까 들어보면 춘고, 춘여고 이게 사실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춘천고와 춘천여고를 부르는 거. 네. 그만큼 뭔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강원도와 밀착이 돼 있다. 아버지 춘천, 어머니 홍천 사람이고 군생활도 했고 일일이 또 강원도의 힘을 언급하면서 강원 지역구 의원들을 언급했어요. 일단 저 메시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치를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앞으로 이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그 유권자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유권자와 자신과의 어떤 동질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탁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부친의 고향이 춘천이고 어머니의 고향은 홍천이고 또 자신은 3년 군생활을 강릉에서 했다.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단위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중에서 춘천, 홍천, 강릉을 엮으면 강원도의 주요 도시를 삼각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자신의 어떤 연구와 인연을 통해서 저렇게 그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저 얘기를 듣는 춘천 시민, 홍천 군민, 강릉 시민들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강원도에서 배출한 국민의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예.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다. 굉장히 강원도민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개인의 정치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 강원도 총선 전략에도 아주 큰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그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 때 양옆에 여러 현직 의원들 권성동 의원도 있고 한기호 의원 그리고 박정화 의원, 강원도가 지역군 의원들도 있었어요. 사실 21대 총선 결과는 이랬습니다. 빨간색이 당시 국민의힘이었고 한기호, 이양수, 권성동, 유상범, 이철규가 당선이 됐고 직함을 생략하고요. 당시 이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다 복당을 했고 여기 보면 원주갑은 당시 21대 총선에는 이광재 의원이 당선했는데 당선됐다가 강원도지사 출마로 의원직을 내려놨고 이 자리를 지금 빈자리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박정화 의원이 당선이 됐죠. 미래통합당 5석, 민주당 3석. 강원도도 아마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 격전지를 보고 많이 공을 들여서 아마 순서도 여러 한동훈 위원장 지역 순회 일정을 배치한 것 같은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춘골 나왔고 어머님은 춘여고를 졸업했다 이런저런 얘기. 예, 박원석 의원님. 예. 아까 그 구장차장은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른바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서 이런저런 정치 면모를 좀 유감없이 과시하는 거 아니냐. 좋은 점수를 줬는데 대구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정치 입문을 결심했던 정적 출생지. 대전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다. 충청북도 본인 좌천당했을 때 인생의 화양연화. 강원도의 특별한 인연. 이런 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 치고는 어쨌든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맞춤형 메시지를 적절하게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가 일정하게 이제 국민의힘에 나타나고 있고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려면 이제 확장성이 중요하긴 한데 확장 이전에 결집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내부에 사기 떨어져 있었고 특히 수도권 선거를 우려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컸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뭔가 당을 결집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그 내부 다지기 차원에서 지금 연초에 전국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분위기는 빠르게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너야 할 혹은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예.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느냐. 특히 김건희 특검으로 빚어진 이 연말 연초에 총선에 굉장히 변수가 될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 지금까지는 별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아바타 논란이 다시 등장을 할 거고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확장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런 어쨌든 일종의 내부 다지기용, 지지층 결집용 행보나 메시지만 가지고 총선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파괴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빼러 그 일장일단이 있다. 박원석 의원 이런 비평과 논평을 했는데 아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강원도의 힘에 빗댔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강원도당 춘천 찾아서 저렇게 메시지를 내놨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에 앞서 오늘 한 현직 의원의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만난 외부 인사 그 사람이 입당했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TV 뉴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정치 경험이 없고 정치 초보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만나 뵙고 나니까 초보가 아니다. 정말 초보가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전략적이고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는 새내기입니다. 저를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제가 성과로 보답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야당의 최다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이 저렇게 오늘 입당식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휠체어를 밀고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탈당한 지는 한 달 좀 더 됐고요. 입당 결심은 지난주 토요일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으니까 딱 이틀 만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는데 많이들 그러신다라고 웃음을 지었더니 정치 초보 아니고 저보다 정치 고단수다. 어쨌든 이상민 의원도 여러 결단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과의 주말 회동이 좀 결정적이었나 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능력은 어떤 뭐 메시지나 뭐 발언들 이런 걸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잠깐 만나더라도 그 잠깐에서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건 정치인의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동안 역대 좀 실패했던 정치인들을 보면 그걸 잘 못해서 실패한 경우 많습니다. 뭐 한 시간, 두 시간, 뭐 며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사람은 못 만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김기현 전 대표 사퇴하기 직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 뭐 김기현 대표 사퇴해버리면서 그냥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드려 죄송한데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전후로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그렇죠. 이상민 의원 만나서 그 시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때 만났는데 그 이후에 별 이제 뭐 사퇴하면서 별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여기 근처에서 바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바로 오늘 입당을 한 것 자체는 보면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메시지 능력과 함께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것들. 그나마 오늘 지금 이상민 의원의 어떤 발언에서도 쭉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어떤 이 뭐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냥 뭐 의석을 바라고 온 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민주당에 있으면서 계속 민주당의 어떤 쓴소리 많이 한 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들어왔고 또 그때도 좀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인상 이게 아마 오늘 바로 입당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TV에서 봤던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인상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거들었나 보죠. 그 전후로 이상민 의원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싫어했다고 말했다. 저도 한동훈 위원장 싫어했다. 같이 싫어하는 사람끼리 소신인 의원 오셔야 큰 힘이다. 뭐 한동훈 위원장도 그때 그 이상민 의원과 오찬회동이었나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함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 별로 좋은 인상 아니었다는 얘기까지 좀 거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이게 내년 총선의 대전판,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구정 차장님. 네. 야 여기를 저희가 저도 제작진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지난 총선 때 대전이 7대 0이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21대 총선 결과 여기 이상민 의원은 유성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박병석, 박범계, 황운하, 뭐 장철민, 박영순, 조승래 직함 생략하고 그럼 이 이상민 의원의 입당이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에 어떤 정도의 힘을 실어줄지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순하게 보면 두 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랗게 그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 민주당을 탈당하고 빨간색 국민의힘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마이너스 1, 국민의힘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은 그 자체로 두 석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 유성을에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예. 유성갑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서구갑, 서구을 그리고 중구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까지 대전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아성이다. 호남에 이어서 가장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배출한 민주당의 아성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갑의 경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주공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서구을의 경우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초선 황운하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중구의 경우에도 황운하 의원이 지금 이번 총선에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것이 국민의힘 아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허.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그 주목해 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대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상정하는 지역은 이제 중원 가운데 뭐 중도층 얘기도 있지만 적진에서 한 명을 빼온 셈이 됐기 때문에 만약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가 꽤 고무적이고 잔치집 분위기였는데 그 차장 교수님 근데 오늘 이상민 의원과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비교적 비슷한 메시지를 내왔던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의원이 쓴소리를 했네요. 이상민 선배 하면서 입당했는데 국민의힘은 봐줄 구석이 있냐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쓴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의 입장에서 의기투합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은 있죠. 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민주당에서의 이재명 사당화가 아니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 예.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은 좀 고개 갸웃거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한 이야기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야기했는데 예. 이 말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분들 많죠. 과거 1990년 3당 합당할 때 당시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대표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당시 그 김영삼 그 민주당 대표, 통일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호랑이라는 것, 호랑이 잡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군정을 종식하고 말 그대로 문민정부를 열어보겠다는 그러한 예. 큰 의지였다고 한다면 과연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지금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호랑이라는 것이 결국 본인이 그 탈당 전에 했던 정치적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5선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6선이 되고 났을 때의 정치적 꿈은 뭐냐. 결국 국회의장,
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정차로 들어간 거다 국민의힘에 그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용기를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상민 의원의 욕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되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예.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의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도 상당수의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야기를 보태면 예. 그 이상민 의원의 국회의장 문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안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저는 다 욕심에서 부렸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장을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일단은 오늘 저렇게 휠체어로 직접 그 끌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말에 만나고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입당은 단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입 인재 환영식도 한꺼번에 열렸는데요. 그 화면도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영입되시는 분들, 앞으로도 영입되실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와주십시오. 그리고 영입되신 분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입 인재 아닙니까? 저희한테 오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이 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두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모인 이분들을 몇 명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달라지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3자를 들고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3자. 아, 예. 아, 두 분 비대위원장께서 계셨네요. 저도 영입인데 안 되면 되게 방청. 인재 영입식이 수년되면서 한 달 뒤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희생한다 생각했는데 신념을 지켰더니 우리 팀에 리오넬 메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결에 우승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랑 비대위원까지 한마디 거든 자 오늘 영입인재 환영식 얘기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잔치집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죠.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꽤 쓴소리를 많이 해왔었는데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하지 못한다. 고작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보수주의 정당에서 헌법 우습게 여기는 것과 반대된다. 탈당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박원석 의원님, 네. 그 김웅 의원의 총선 불출마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좌절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의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로서 쓴소리 직언 가리지 않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본인의 바람이나 본인의 기대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이어나가고 출마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회의를 갖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탈당은 하지는 않고 계속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서 당의 비주류 전직 의원으로서 내는 목소리가 얼마나 국민의힘의 실질적 변화에 이를테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은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웅 의원의 그동안의 면모나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다소 오늘 저 불출마 선언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오히려 예. 출마해서 다시 재선이 돼서 당내 어쨌든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정치인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왜 그런 얘기도 같이 드렸냐면 제가 박 의원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부 송파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몇몇이 김웅 의원에게 아예 대놓고 지역구 관리 똑바로 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이 사실 그동안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과는 또 별개로 본인은 이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도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죠. 뭐 지역구 관리라는 게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무이기도 하고 당에서 또 평가 요인이기도 한데 정치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김웅 의원이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지난 그 4년간의 임기를 돌아봤을 때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갑작스러운 저런 선택은 불출마. 좀, 예. 예,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장지원 의원 불출마에서 두 번째인데 장 의원의 불출마는 성격이 뭐 전혀 달라 보입니다. 김웅 의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고 국민의힘의 오늘 이상민 의원 입당식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마음을 정말 굳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을 골랐던 이낙연 전 대표가 3일 뒤입니다. 오는 10일을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해 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입니다.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주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용서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준석 전 대표 연대 관련해서 아마 내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신당과 탈당 예고가 거의 뭐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이준석 전 대표 등과 회동, 물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에 같이 이제 한번 조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가 알려지기로는 조금 더 병상에 있어야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회복 단계다. 그러면 내일 양양자 대표 출판 기자회에서 함께 만나고 10일에 비명계 또 탈당 예고도 아직 좀더 확인해봐야 되면 있고 구재영 처장님, 네. 이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뭐 상수도 아니고 변수도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이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낙연 대표께서 그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전남 지사도 지냈지만 이 고향인 전남 함평에서 삼선 의원을 역임을 했고 이 총리를 지내기도 했고 또 여당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정치 이력 중에서 탈당을 유일하게 한 번도 안 한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되고 민주당을 깨고 당시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했을 때조차도 새천년 민주당을 지켜내고 그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2004년 총선에서 당선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적자로서 이 정치 행보를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결심을 앞두고 그 5.18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면서 이 뭐 그 여러 가지 이 감정이 교차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예고한 대로 11일이면 이 그동안 정들었던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라는 이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예고된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선언했던 이석현 전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일은 각자 입장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 8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각자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신당이 바람이 일어나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올 겁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호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른바 이준석 신당도 이준석 전 대표 비롯한 이준석 신당 사람들이 뭐 몇 명 더 관심 있다, 10명 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낙연 신당도 현역 의원 7, 8명이 관심 있다. 좀 대략 몇 명이 나온 겁니까, 차 교수님? 글쎄요. 저는 뭐 오늘 사실 이석현 전 부의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한 현역들의 일종의 뭐랄까 기대치가 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르고 하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인들의 그 결정은 본인들이 결단을 내릴 때만 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정치적 블러핑,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과시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 우리 당에 올 사람이 한 7, 8명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관심 있는 사람이 7, 8명 있다는 이야기 자체는 상대적으로 이낙연 신당에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은 것을 스스로 좀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실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의 조짐이 확실해 보이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 중에서도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씨는 안 간다고 했다가 예. 지금은 좀 갈 듯이 이야기하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일종의 뭐랄까 제3지대에서 빅텐트 같은 경우에 가겠다는 의사로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민주당 현역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번 주 목요일에 진짜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얘기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총 떼맨 여당의 비대위원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금요일 김건희 여사의 일정들을 관리할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의 몸을 담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분들 뭐 심지어는 뭐 전직 장관분들 모두 다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특검의 실체와는 상관없는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들 발생한 반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시각들 부정적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아마 여당 소속 인사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가장 센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김경률 비대위원, 이현정 의원님. 네. 말 못할 뿐 모두 알고 있고 이거 제2부속실 부활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고 책임 회피 말고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 이게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뭔가 누군가는 총 떼내고 얘기를 해야 뭔가 총선을 이기고 싶다는 전반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김경률 위원의 이야기는 시중의 이야기를 저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다 국민의힘 내부의 속내들은 저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도 참모들 중에서도 이제 저런 견해가 있는 부분이 좀 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2부속실 문제, 특별감찰관 문제 사실은 이 그 문제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양해를 구하느냐.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마 당의 저런 목소리가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했지만 내심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직접 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저런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간에 나온 이야기는 총선 후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대통령실에서 강력히 반대하긴 했지만 예.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저는 대통령 신년 회견 때 뭔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감 표명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아 이런 절차를 통해 이렇게 됐다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정도 이야기 있어야지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예. 지금 현재 그냥 2부속실만 만든다고 해서 왜냐하면 2부속실이라는 게 역대 있어왔고 윤 대통령이 안 만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거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 깨끗하게 덮을 수 없다는 거 아마 그건 뭐 누구나도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의원 말씀은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설치 여야 추천으로 이거 말고도 한 발 더 나가서 플러스 알파라는 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말을 하는 순간 이 논란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좀 그럼 대통령실은 무슨 생각인지 그러면 그 명품백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저는 대통령실이 만족시켜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박원석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이걸 재표결 시기 그러니까 거부권은 셌으니까 다시 국회로 올 거 아니에요? 2월 이후여야 된다 이런 것들 뭐 권한제기 심판도 청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국민에서 봤을 때 시간 끌기 이거야말로 시간 끌기가 총선용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뭐 국민의힘은 그렇게 비판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국회법상 정해진 시한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의결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건 여야 합의로 정하거나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뭐 내일 본회의에 이걸 상정해서 직권으로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이제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해 충돌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방탄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항의 내지는 여론환기 차원에서 저런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2월 임시국회에 아마 민주당에서 예정하는 시점은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총선이 굉장히 임박한 시점이겠죠. 그러게요. 그때 어쨌든 재의결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뭐 변심을 좀 유도하거나 설사 그런 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여론에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환기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김건희 여사 관련 뭐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취지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요? 어떻게 김구 선생님을 언급하는지라고 비판 목소리를 내셨고요. 예. 이 대표 병상에서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심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주셨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탈당하고 창당한들 연못이 썩어버리면 물을 갈아야지. 아예 청산 혹은 뭐 물갈이론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정치권. 특권 하나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하셨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 마지막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 때문이다라고 쓴소리 하신 분까지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온라인에서 이 얘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불륜 피서 오해라더니 배우 강경준 씨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배우 강경준 씨가 불륜 의혹으로 5천만 원의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 아닌 반전이 하나 기사화가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우 강경준 씨 지금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장신현 씨 아내죠. 둘이 아이들과 함께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지난달 갑자기 불륜 행위의 상대자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고소 소장을 보낸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 씨가 같이 외도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소속사에서 해명하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요. 마치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그런 대화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뭐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이런 말들은 사실 실무적인 판례에 비추어 봐서도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외도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로 제출된 증거가 맞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속사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상 이 외도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간통죄처럼 어떤 성적인 교섭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모든 어떤 교류관계 이런 것들을 다 부정행위로 폭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장 동료 사이였기 때문에 친분관계를 오해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공개된 내용으로는 그 사이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보여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경준 씨가 대응할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강경준 씨 소속사 측의 반응인데 보면은 애초에는 오해가 소지가 있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불과 몇 달 전에 저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됐고 배우 본인이 송사를 정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일단 강경준 씨는 침묵하고 있고 강 씨의 소속사 측은 일단 좀
이제는 저 논란이 커지니까 선을 긋고 있네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걸 계속해서 뭐 대응해 나갈 것처럼 강경준 씨를 보호하는 소속사로서의 어떤 해명을 내놓았다면 지금은 이미 전속 계약이 끝났다라고 사실상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해명을 내놓은 것이고요. 예. 소속사 측에서도 이 증거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게 사실 뭐 법적인 문제, 사건의 본질보다도 이 배우 강경주 씨가 예능에 나와서 주었던 여러 인상들, 가정적인 이미지, 뭐 사랑꾼 혹은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자체가 그 휘발성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오해라더니 일단 소속사 측은 선을 긋고 있고 강경주 씨 해명이 있으면 저희가 곧바로 반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